친아버지는 아니죠? 맞아. 뭐예요? 우리 드림의 친아버지 이름이 김연식이야. 그럼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부탁을 한 거였어요? 그래서 당신이 데려온 거고요? 그래. 병들어 그렇게 된 거예요? 무슨 병이래요? 가슴이 아파서 더 말하기 싫어. 드림이한테 아는 척 마라. 이제 와서 상처 덧낼 일 없잖아. 그래도 저를 낳아준 친아버지 유품인데 나중에라도 보여주자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. 아휴, 불쌍한 사람. 마지막까지 딸아이가 얼마나 눈에 밟혔으면은 당신한테 그런 편지를 남겼겠어요. 그래도 우리 드림이 잘 키운 거죠? 그 사람이 우리 원망하지 않겠죠? 당신한테는 고마워할 거야. 나도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하네. 별소리를 다해요. 내 자식 내가 키웠는데. 아무튼 나는 우리 드림이 미국에 못 보냅니다. 여보, 그 불쌍한 걸 어딜 보내요. 내가 데리고 살면서 잘 보듬어 줄 거예요. 아무도 안 보낼 거니까 당신도 억지로 애쓰지 말아요. 아, 무조건 옆에만 둔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야. 미국 보내서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게 드림이를 위하는 길이야. 나는 말했어요. 아무데도 못 보내니까 당신 마음대로 활산 가지 말아요.